오늘의 시그널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판 업체 중에서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대표 대기업,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킷트, 지금 인터플렉스 이런 것까지, 그리고 대덕전자도 있고 심텍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혜성DS도 있는데 혜성DS는 전장 부분이라 좀 틀리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수페타시스 제외하고는, 이수페타시스 혼자 넘어갔죠. MLB를 그냥 주력으로 거의 올인하듯이 했는데 그게 터져버렸죠. HBM을 만나가지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냥 휴대폰, 태블릿 이런 거의 판매량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LG이노텍도 마찬가지죠. 아이폰 판매가 부진해버리니까 주가가 저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LG이노텍이든 삼성전기든 뭐 저기 지금 인터플렉스든 이런 기판 업체들은 휴대폰,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아이폰이나 아니면 중국의 업체들의 새로운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이 전자기기들이 잘 팔려야지 그 기판이 잘 팔리죠. 이수페타시처럼 MLB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급등이 지금 이번 달에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갤럭시 링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 내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이젠 드디어 반지까지 끼네요. 나중에 와요. 옷을 다 입은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그냥 저기가 된 거예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다고 했는데 진짜로 실현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거기에 나오는 자비스라는 것이 지금 사실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게 답변을 스스로 해주는 게 지금 그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추론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자비스라는 인공지능도 지금 거의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언맨 직접 입고 있는 그 수트에서 서로 지금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다 그거 하잖아요. 판단을 해가지고 내리잖아요. 판단을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되고 있다. 우리 지금 벌써 귀에는 지금 다 끼고 있죠. 그리고 애플에서 나온 비전 프로 눈에 쓰고 있죠. 이제는 삼성전자에서는 반지를 껴요. 이거 반지를 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반지를 낀 다음에 여기서 수면이나 뭐 건강, 옛날에 사실 건강 팔찌니 무슨 음이온 팔찌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비슷한 게. 그리고 뭐 MC 스퀘어로 옛날에 머리에 끼는 것도 있었는데 반지 형태, 요거는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신체 정보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인터플렉스의 RF, 그러니까 리지드 플렉서블,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도 있고 연성도 있겠죠. 어쨌든 이 PCB가 메인 기판에 공급 가능성이 높다 해서 지금 인터플렉스가 갤럭시 링의 수혜주로 지금 이 잠재력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4를 필두로 해서 이 삼성전자에서 출시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AI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24에서 지금 약간 놀란 기능이 태블릿이든 스마트 워치든 아니면 스마트 이어폰이든 갤럭시 링이든 모든 웨어러블 기기에 갤럭시 AI 기술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갤럭시 S24에서 그 신기술을 경험하신 분이 다양한 다른 기기로 이 그 구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 전자기기의 주요 기판 공급 업체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소가 하나 던져져야 돼요. 이수페타시스도 그 전에 움직임을 보세요.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SK하이닉스 HBM이 뚝 떨어지다 폭발한 거죠. 인터플렉스도 그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 절대 반지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갤럭시 링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요소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 갤럭시 링을 비롯해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겹도록 60개월선, 120개월선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 60개월선을 하나 뚫어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깨지고 나서 6년 만입니다. 위에 이제 120개월선까지 돌파가 된다면 드디어 정말로 지긋지긋한 장기동평에서 뚫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2만 원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0개월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인터플렉스 가격 전략 알아봤는데요. 자 1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